김천에서 맛있는 포도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? 김천에는 땅이 굉장히 찰집니다. 분해된 영양분을 땅속으로 흡입을 안 시키고 뿌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땅이 찰진 땅의 장점이고요. 그래요. 각자 땅 토양마다 적합한 작물들이 따로 있죠. 맞아요. 너무 덥죠. 어머, 이야, 더 덥네요. 네. 아 진짜 고생들 하시네요. 네.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지. 맞아요. 하우스 안이 너무 덥거든요 지금. 괜찮으세요? 덥죠. 다지에 비해서 김천이 밤낮의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. 일교차가 크다는 건 과일의 당도에 또 영향을 끼치죠. 아, 저렇게 특별한 또 특징을 갖고 있군요. 지리적인 특징. 네네. 맛있는 포도. 이 맛이죠. 아니 나는 샤인머스켓을 처음 봤을 때 저게 진짜 과일 맞아? 맞아. 모형 아니야? 조형 아니야? 지금 조형으로 모형 생겼잖아요. 입안이 얼얼하. 너무 달아서. 냉. 와 진짜 맛있겠다. 우와. 어 약간 그 샤베트 같은 것 같아요. 얼려야겠네요. 타르르메라 빵깡 올렸으면은 이빠 치약이 당근 당근 맛을 봐야지 알죠? 어머 저렇게 저렇게 먹기 싫은 줄 아시는 분이세요? 어 근데 나 이 얘기하면 되나? 약간 18금 아니 멈추지를 않고 계속 드시는데 아, 그리고 또 더우니까 저게 얼마나 맛있어요. 포도밭에 있는 한 마리 사슴 같네요.